안녕하십니까. 1위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감자 신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름 하지 때 감자를 캘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 착용하고 바로 감자 신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일단 이게 꼭 필요해요. 진짜 햇빛이 엄청 따갑거든요. 일단 요거 하고 장비 착용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얼굴 새까맣게 탑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작업할 때 더우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요런 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장갑 이렇게 딱 이렇게 껴줬습니다. 장갑 한번 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심은 감자입니다. 감자 오늘 심어줄 감자입니다. 감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호미입니다. 호미. 그래서 오늘 여기 비닐 깔아놨는데 오늘 여기 비닐에 제가 감자를 오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 심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부터 제가 파볼게요. 이렇게 비닐을 살짝 찢어서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구멍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감자 하나 요거 감자 하나를 여기다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깊지 않게 감자가 살짝 덮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싹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심어 볼게요. 여러분들 벌써 한 줄 다 심었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한 줄 다 심었습니다. 와 이거 보이나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었는데 아마 감자가 잘 자라줄 것 같아요. 그럼 이쪽도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자 심다가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개미집 되게 신기해요. 지금 개미가 엄청 나와 있는데 그냥 같이 가서 보도록 하죠. 오 이거 보세요. 와 개미가 있습니다. 엄청 작은 녀석들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오, 야 신기하다. 감자 심다가 제가 개미집을 건드렸나 봐요. 오 이거 봐요. 오 이게 안쪽에 오 개미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거 야 이게 날개 달린 게 이제 여왕개미가 될 애들이랑 이제 숫개미들 근데 좀 크기가 작은 애들이 숫개미예요. 야 이제 사랑비행을 준비하고 있나봐요. 한 5-6월 달이면 사랑비행하러 이제 날개 달린 개미들이 이제 날아다니는데 야 개미들이 참 많네요. 제가 개미집을 건드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미안해가지고 일단 살짝 덮어놓고 이 옆에다가 감자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개미들이 벌써 이렇게 활동적이네요. 야 그리고 여기 우리 개미들 오야 여기 갇혔어. 야 나와. 미안 야 내가 여기 집이 있는 줄 몰랐어. 일단 그럼 여기 옆에다가 감자를 심어야겠어요. 여기는 일단 우리 개미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감자 꽃이 피면 이런 애들이 저걸 해줄 거예요. 감자 꽃이 피면 우리 개미들이 거기다가 이제 꿀 따러 갑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와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드디어 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오,
제가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 심은 자리를. 여기 이렇게 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되고, 쫙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심었어요. 오, 힘들다. 자, 그럼 우리 개미 친구 마지막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개미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우리 개미 친구들. 제가 표시해 뒀습니다. 이 개미들이 비닐을 씌워놔가지고 입구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놨고, 옆에다가 감자를 씹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우리 개미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감자를 심어봤는데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나중에 싹이 자랄 때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개미도 안녕.